해안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그새 비가 내린다. 비가 오니 이와테의 녹음이 더 짙어진다. 流仙洞は自然にできた洞窟で、昔からきれいな水が湧く洞穴として地元の人には親しまれています。 일본의 3대 석회 동굴 중 하나인 류센도 동굴에 들어서면 지저호와 종유석이 자아내는 신비한 공간이 펼쳐진다. 동굴 안쪽으로 맑은 물이 솟아올라 여러 개의 지저호가 있다. 동굴 안은 조사로 밝혀진 곳만 해도 3.6km다. 지금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총 길이는 5km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수심 98m 아래에 있는 제3지저호는 멀리서도 보일 만큼 옥색 물빛을 바라고 있다. 폐쇄된 동굴에 이렇게 신비감이 감도는 자연이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自然の大きさに圧倒されたというか、こんな綺麗な世界があるんだなって感動しました。 1cm가 자라기 위해서 50여 년이 걸린다는 종유석. 오랜 시간 자연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수만 년을 살아온 종유석을 보니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된다.